함께하는 TV, T스타TV 함께하는 엽기스탄대오의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트 대 테란저드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즘 그게 대세더만, 위아래, 위아래, EXID. 예, 옛날에 제가 군인 때는 EXID를 그, 엑시드냐, EXID냐, 예, 그걸로 논쟁이 참 많았죠. 저희 부대 사람들 이제 EXID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른 부대 사람들은 엑시드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군대에서만 아는 그런 걸그룹이었는데, 요즘 그 위아래 위아래 때문에 이제 또 많이 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예, 이제 보통 분들도 알더라고. 예. 위아래, 위아래. 예, 그죠. 엑시드가 EXID야, 이 새끼다. EXID. EXID는 후주 대걸이죠, 여러분들. 후스 대걸, 후 대걸.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는지. 우, 후수, 후수 대걸. 네, 토스요.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사람 굉장히 침착하네요, 예.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가스 올려주도록 하면서 요번에 상대방을 한번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상대방을 한번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상대방 좀 굉장히 멘탈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멘탈을 깨주는 게 좋아요. 노래 왜 이렇게 잘 불러요? 지는데 옛날에 그 슈스케 시즌 1때 예, 나갈 뻔 했었죠. 하도 잘 불러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예, 거기 나가봐라 이랬는데 예, 그런 듣보잡 프로그램 왜 나가냐 이랬는데 예, 알고 보니까 존나 대박 프로그램이었어.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솔직히 가수지 이 정도면은 섭외 올만하죠, 여러분들. 예, 솔직히 내 노래방송 하려고 했었어 옛날에. 예, 옛날에 진짜 스테어 방송 안 할 때는 옛날에 맨 처음에 나면 노래방송 한번 해볼까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노래 좀 잘 부르거든. 예. 그죠? 자, 다 바로바닥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기회가 되면 한번 음악방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 잠 못 자요. 진짜 너무 잘 불러서 잠 못 잡니다. 예. 그런 방송이죠. 자, 일단 바로바닥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사정거리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내면 다 압박 들어가고. 자, 한번은. 이번에는 상대방 지금 마리랑 이렇게 뽑은 거는. 굉장히 무난한 빌드 있죠.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쵸. 굉장히 무난한 빌드 있죠, 여러분들. 무슨 빌드냐. 바로 상대방의 그런 빌드.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예. 그죠. 원팩토리, 더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팩 더블. 이런 빌드를 선택했을 때 마린을 한 개 뽑으면서 마린을 여기다 갖다 놓거든. 예, 뻔하죠. 투 팩토리 같은 거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입구 막죠. 왜? 팩토리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린보다 팩토리를 더 지어 짜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저렇게 플레이했다는 거는 사람이 무조건 안마다미티라는 거고, 그 안마다미티 한번 찍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쭉쭉 찍어. 이티는 게이라던 게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이러시는데, 아,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은 드라군을 예, 적극적으로 모아줍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내방에 SCV 정찰을 올 거예요. 역시. 예, 역시 이팀 완벽한 해설. 딱 타이밍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내방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타이밍. 다, 짠, 알아, 알아. 다 알아, 봐. 아, 뭐 이렇게 잘 알아? 구하라, 티하라, 죄송합니다. 자, 일단 바로 다시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알아 스페셜이었고. 일단 그러면서 일단은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 보여줘야죠. 이제 드라군이 3개가 됐거든요. 자, 랄리 포인트를 여기다 바꿉니다, 이제. 3, 4, 5. 4번에 드라군이 안 찍혔기 때문에 4번에 드라군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3, 4, 5 눌러주면서 이제 갑니다. 자, 이제는 상대방이 굉장히 막기 힘들어요. 왜? 지금은 굉장히 힘든 타이밍이거든요. 5드라군 타이밍. 이 상대방이 생각보다, 생각했던 거는, 지금 나가면 상대방이 3드라군 있겠지? 이 생각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분명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나왔죠? 나왔어! 이거 상대방이 흔들으면 나와. 흔들흔들. 나온다. 싼다. 드리대. 이제 그냥 싸워도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냥 싸워도 이겨요. 자, 드리대입니다. 이거 탱크 점사. 탱점. 탱크 점사! 오호! 이게 바로 환상의, 그쵸. 3게이트 드라군 타이밍, 여러분들. 아, 가볍게 이기네요.
역시 오늘의 교훈, 흔들면 나온다. 예, 그렇죠. 뭘 흔들면 나오는지 몰라도 아, 상대방이, 예, 상대방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사니바이 뭐 막기 힘들죠. 일단 이건 굉장히 망한 상태고 그 막을 수가 없죠. 사니바이 이거 막으면 말이 안 되지. 막으면 씨발 뭐 최연성급이지. 예. 자 문막적인데 이거 어떻게 막아. 드라군 이렇게 많은데 설마 막겠어? 이 드라군 3게이트이기 때문에 쭉쭉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이거. 자 아 너무 잘해 완전 잘해 완전 반하겠다 이 컨트롤 후스테걸 후스테걸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는지 제일